안녕하세요, 뚝배기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두루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을 다져줍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2인분만 만들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4인분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2인분으로 만드실 생각이라면 제가 알려드린 양의 반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1.5큰술, 고춧가루 3큰술, 진간장 3큰술, 올리고당 4큰술, 후춧가루 약간, 맛술 1.5큰술, 다진 생강 0.5큰술. 저는 다진 생강이 없어서 생강가루를 넣었습니다. 고추장 2.5큰술을 넣어야 하지만 하필 이날 고추장이 없어서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와 진간장을 1큰술씩 더 넣고 소금을 약간 넣어줬습니다. 통깨를 손으로 으깨어 넣어주었습니다. 전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청양고추 2개를 다져주었습니다. 양배추도 한 주먹 정도 썰어 넣어주었습니다. 양파는 2분의 1을 채 썰어 사용하였고, 대파 한 대도 채 썰어 사용하였습니다. 두부 반모를 길게 썰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냉동 새우가 있어서 새우도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오징어 또한 길게 채 썰어서 사용하였습니다. 팬에 참기름 한 큰술을 먼저 두른 후 물기를 제거한 두부를 구워줍니다. 두부가 어느 정도 구워지면 고추와 마지막에 올릴 파를 빼놓고 모든 야채와 오징어, 새우를 넣고 살짝 볶다가 양념장을 같이 넣어 섞어줍니다. 물 4큰술을 더 넣어 물이 졸을 때까지 잘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대파를 얹어줍니다. 오늘은 오징어 두루치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부의 고소한 맛, 쫄깃쫄깃한 오징어, 통통한 새우, 거기에 매콤한 맛이 더해져 따끈한 밥과 함께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